만선의 꿈을 이루고 돌아가는 청새 치잡이 선장 조지 클루니가 초속 50m 광풍, 높이 30m의 거대한 파도와 맞섭니다. 이 영화 퍼펙트 스톰은 1991년 북대서양을 덮친 완벽한 폭풍과 싸우다 쓰러진 사람들을 그립니다. 퍼펙트 스톰은 100년에 한 번쯤 악천후 기단 여러 개가 겹쳐 위력이 극한까지 치솟는 폭풍입니다. 그래서 여러 악재가 동시에 닥치면서 폭발하는 경제 재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용어가 지난 2017년 워싱턴에서 한국을 겨냥해 나왔습니다. 외교 전문가들이 트럼프 취임에 이은 한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동맹이 퍼펙트 스톰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.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던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관료들은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성명을 낼 무렵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다시 한미관계에 퍼펙트 스톰이 다가온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밀어붙일 경우 동맹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재앙 수준의 후폭풍이 닥칠 거라는 얘기입니다.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주둔에 의문을 제기한 것도 퍼펙트 스톰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.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한일 간 문제일 뿐 한미 동맹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 한미일 삼각협력을 흔들어서 미국의 안보를 직접 해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오늘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렸습니다만 정부는 진퇴 양난에 빠진 형국입니다. 일본이 아무런 성의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지소미아를 그냥 연장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퍼펙트 스톰을 감당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.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국익을 위한 결정이며 그 점으로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라고 장담했습니다. 집권당 싱크탱크가 총선의 한일관계 악화가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죠. 조국 사태에 이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곤혹스러운 처지에 섰습니다. 그러나 이번 일은 장관 한 명의 진퇴와는 급이 다른 문제입니다. 망망대해 속의 대한민국 호가 퍼펙트 스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. 11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퍼펙트 스톰 지소미아였습니다.